개인 투자와 다르게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 투자에 대한 방법을 하나씩 같이 또 배워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같이 한번 보면요. 좋은 얘기보다는 악재가 계속 나옵니다. 대신,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이미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글쎄, 오늘은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 오늘 미국 시장에서 더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채권을 매각한다는 것은 뭐죠? 미국의 시장이 채권을 매각한다는 것은 이제 출구 전략을 하는 거죠. 그죠? 양적 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출구 전략을 해서 시장에 돈을 끌어들이려고 채권을 팔았는데 그것이 금리가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다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예상 외의 일이 벌어지면서 원래는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팔아다가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미국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서 채권이 수익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빠지는 현상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그만큼 자금 확보를 하는 게 아닌가? 출구 전략을 해서 돈을 빨아들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우리 시장도 역시 아침부터 투매 현상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참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시맥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폼페이오가 이번에 그 핵사찰단 2차 방북을 해서 뭐 좋은 얘기를 나왔는데 중국에 가서는 뭐 처음부터 시진핑을 만날 생각은 없었다. 그 밑에를 봤는데 별로 중국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나왔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어제가 급락이 나온 이유가 대체적으로 대북 수혜주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줄 알았는데 11월 6일 날 중간선거 이후로 열리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우리 정부에서는 빠른 속도로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서 우리는 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또 했죠.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먼저 앞서갔죠.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값이 급락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좋은 종목은 또 올라갑니다. 자,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업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뉴스는 이제 국민연금이 외국 투자에서 8조 7천억을 벌었는데요. 국내에서는 8조 861억 손실을 봤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손실을 안 봤다 그러면 정말 주식 투자 잘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제적인 조건은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말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가면 또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면서 또 하나가 위험했던 것이 자금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준율을 인하하고 감세 등을 조치하면서 내수 부양 카드를 잠시 좀 올라왔죠. 중국 시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됐나요? 중국 상해 지수가 뭐 반등을 강하게 했다가 다시 미끄러졌죠. 자,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안돼 있고요. 이번에 또, 폼페이오 가서 상담을 했는데 역시 협의 없다. 강하게 나갔어요. 자, 그래?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예. 자, 그 다음에, 환율의 급격한 인상으로는 환율이 어떤 조치를 보하는지 잠깐 보고요. 환율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뭐 전고점까지 돌파했네요. 우동우 님도 어서 오세요. 사실은 여기 전고점에서는 다시 하락해 줄줄 알았는데 오늘 미국장이 그러면서 환율이 최고점을 기록했어요. 또 올라가서 지금 최고점이 1140원 급등해 버렸습니다. 주가가 이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더더욱 미국의 단기 투자자들은 자금을 빠르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추세가 돌아서야 되는데 아직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아직까지 멈춘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팁을 드린 건 현금을 보유하고 온 사람은 섣불리 매수하지 말고 종목이 추세가 전환할 때까지 절대로 현금은 우량주니까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떨어져서 굉장히 아플 수 있지만 결국은 시장은 또 돌아서게 마련이니까 뭐 리먼 사태는 안 그랬나요? 그렇죠?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지만 부실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깡통으로 갔죠. 이번 장도 똑같이 그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현금 있는 것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내 종목이 이제 시장이 돌아서서 갈때 추가 매수하는 그 방법을 오늘도 팁으로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경제 지표의 하락과 경제 상황은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경고를 받고 있죠. IMF 역시도 우리나라 성장률 3%에서 2.7%까지 낮췄나요? 이미 소득 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갔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8개월, 이번 달에도 역시 무역 수지는 흑자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나쁘지는 않은데, 전제적으로, 오늘, 잠깐 볼까요? 2.8%, 3.0%에서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에서 해서 달성이 어렵고, 2.8%로 낮췄죠. 내년은 더 낮춰서 2.6%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어렵다. 이것은 이미 우리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경제 성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 떨어지는 그 기본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제가 아마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는 건데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경제를 예측하고 시장이 폭락할 것을 예측하는 지표가 뭐냐 하면, GDP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경기 선행지수라는 겁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좋아질 거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떨어지면 주식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지난번에 100을 뗄때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이제 100을 깼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좀더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현금은 항상 보유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나쁘게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 경제에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그러면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도 역시 예측을 하기를 뭐라 그랬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뭐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기술 수준이 빠른 속도로 올라와야 된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죠? 아마 정부에서 임금 올리고 다 올려놓고 지금 이제 굉장히 곤란을 겪은 상황으로 돌변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주는 요금 규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완화되고 5G 성장 정책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역시 버팅기는 것은 주도주로 가는 LG U+나 3개 통신주만 5G만 그래도 버티고 있네요. 그렇죠? 또 KT 네, 팔강산주님 어서 오시고요. KT, 그 다음에 SK텔레콤, 나머지 쪽. 자, 이게 현재 주도주기 때문에 조금은 버티고 있는데요. 나머지 정도는 오늘 전체적으로 다 폭락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투매 현상을 벌리면 여러분은 돈을 더 잃어버려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은 기업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투매를 하려고 우리가 주식을 팔면 더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 통신주가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제가 무료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예,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니까 잘 들고 가시라. 아이고, 얘들은 안 빠지죠. 역시 주도주는 계속 뭔가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공부를 하나씩 하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됐을 때 처음에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투자해서 몰빵 투자를 하게 만들죠. 시장에서 자신이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처음 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돈을 벌어보려고 했다가, 예, 용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했다. 용돈이 그저 커지니까, 주식 너무 쉽네. 그래서 과도한 자신감에 이제, 이거 돈이 잘 벌리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신이 약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시장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것이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내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수를 걸게 되고, 또 신용을 걸게 되고, 잦은 매매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돈을 많이 잃게 되면 선물 옵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더욱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은 뭐죠? 주식 투자에서 쉽게 한번 벌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악마의 속삭임에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 투자는 시장에만 오면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그죠? 착각 속에 자기 투자의 기본을 갖추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전부 몰빵 투자를 하는 게 흔하게 볼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을 배워야 되는데 기본을 안 배우니까 더 힘든 거예요. 특히 초보자들한테 초심자의 행운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우연히 얻은 행운으로 이제 얻은 이익이 생기니까 주식시장을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게 돼요. 가만 있어봐. 내가 이번에 뭐 했는데 500만 원을 제가 심심해서 혹시라도 이게 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00만 원을 투자했더니 순식간에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운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투자를 망치는 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왜 그렇죠? 시장이라는 건 원래 돈이 어디로 흘러가요? 어리석은 투자자한테서 똑똑한 투자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내가 떨어지기 전에 얼른 저기 바보한테 좀 팔고, 더 바보한테 팔고 난 나오면 되지. 이게 더 바보 이론이잖아요. 자기가 왕바보인지도 모르고 더 바보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얻은 초심자의 행운이 지속되기는 절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실 기업이 우연히 행운을 줬으니까 다른 기업도 그 행운이 올 거라고 또 그렇게 부실 기업을 사요. 거기다가 또 더더욱 덧붙여서 몰빵을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종목에서 한번 수익을 대박을 줬어요. 그러면 그 전문가의 말을 갖다가 전적으로 100%라 생각해서 추천하면 아무거나 그냥 몰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주식 투자의 기본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부추기는 경우가 뭐죠? 몰빵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죠. 기본 원칙이 뭐예요? 자, 주식 투자의 정석으로 가려고 하면 최소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그다음에 뭐죠? 포트폴리오와 분산 투자, 비중의 원칙. 마지막으로 경제 상황과, 그죠? 산업 사이클. 이 다섯 가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전혀 공부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벌리죠? 몰빵 투자한다는 거죠. 몰빵 투자한다는 것은 분산의 원칙에 이미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섯 종목을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한 종목이 잘못돼서도 다른 네 종목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떡하죠?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몰빵을 하죠. 이기나요? 못 이기죠. 자, 이러한 행운이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스톱을 쳐봤으면 고스톱도 똑같지요. 왕초보가 처음 나 주식 고스톱 처음에 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고스톱하는 친구가 돈을 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고스톱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경마장에서 우연히 경마를 했습니다. 돈이 땄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바로 예. 경마장에 살고요. 또 강원랜드에 가서 카지노를 하면 어제 우연히 제가 저녁에 카지노 그 기계에서 그 유튜브에서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를 한번 봤어요. 친구가 이제 그 강원랜드에 가서 바카라에서 돈을 잃고 왔다고 그래서 이게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 저한테 우기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면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홀 아니면 짝이라서 그냥 돈 버는 거 잃고 둘 중에 하나 운이다. 그냥 과연 그럴까?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그 딜러 했던 남자분이 밑장 빼기를 보여주는데 48장을 갖고 48장인가요? 50몇장인가요? 제가 이제 잊어버렸네요. 50 몇 장을 갖다가, 예, 그걸 갖다가 두 개, 색깔, 파란색과 빨간색의 카드를 두 개를 반반씩 나눠서 섞은 다음에 빨강, 파랑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걸 맘대로 이 기계에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내가 파란 것만 빼고 싶으면 파란 것만 빼고 빨간 것만 빼고 빨간 것 뺄 수 있는 손 놀림이 개인 투자, 개인들은 볼 수 없게끔 다 밑장 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주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내가 약간 누르냐 더 세게 누르냐 이 상황에 따라서 똑같은 카드를 어떤 걸 빼냐에 따라 밑장 빼기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 뜨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바카라 가서 카지노 가서 돈을 따겠다고 가서 하고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아 참 역시 뛰는 놈 외에 나는 놈 있구나. 그러니까 카지노가 돈을 벌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SES 아마 거기도 카지노 가서 돈을 잃은 방법이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가셔야 됩니다. 즐기러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즐기러 가다가 어때요?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것이 과도한, 주변에서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서 비롯되는 거죠. 저한테 우기더라고요. 얼마 전에 통화를 할 때, 바카라 가서 강원랜드 가끔 가서 돈을 얼마나 잃었는데 많이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잘났다. 제가 잘났다. 아이, 그래서 뭐, 방법이 어쩌고. 아이, 그런 얘기 하지 마. 분명히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건데 너는 지금 홀짝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런 저기가 없다. 운이라고. 어제 딱 그걸 보면서 제가 아 운 좋아하네. 역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도 어떤 거죠?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면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리석은 투자자한테 돈이 똑똑한 투자로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죠? 이에 대한 생각 없이 단순히 그 역발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 및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한 일이 선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는 판단해보지도 않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만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실 종목인지 뭔지도 그냥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 산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없이 많이 올랐다고 그럼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것이다. 그럼 주가만 보는 것이지 그게 기업의 가치를 보는 건가요?
여러분의 종목이 오늘 투매 현상으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은 종목이라는 확신이 뒀다면,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라면 뭘 생각해야 되죠? 30%가 빠졌다 하더라도 기업이, 그 기업을 내가 조사해 보면서 아, 이 기업은 또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가치를 들고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서 손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이 기업은 손절할 이유가 없잖아.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이 30% 빠졌든 안 빠졌든 간에 이 주식을, 그죠? 만약에 50%가 빠졌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주식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주식에 대해서 다시 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간단해요. 이 기업을 믿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50%가 빠졌든 안 빠졌든 간에 이 기업을 다시 두 번 다시 사고 싶지 않은 기업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건 팔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볼 생각을 안 하니까요. 재무분석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안 보려고 그래요. 그죠? 자칫하면 충분히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는 주식을 덥석 사지요. 그리고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왜?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그 종목을 매수하고 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무건전성은 확인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차트가 갈것 같아서 어때서 뭐 한번 보자고요. 이건 뭘까요? 바이오 종목이죠.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비교하기는 어렵죠. 바이오 종목이니까. 그럼 최소한도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고민해보고, 그죠? 이 기업의 가치가 그런 가치가 있나? 여기 가서 몰빵을 해버린다는 거죠. 장대 양보 나서 더갈것 같다고서 몰빵을 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최소한도 본인이 분산 투자만 했으면, 그냥 아예 500만 원만 투자해보지, 여기다. 만약에 잘못됐을 때 500만 원을 팔고 나오면 되잖아. 손실을 보고 나오면 돼. 그러면 쉬운데, 수익 속순이 어서 오세요. 그런데 욕심을 내서 여기다가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1억을 몰빵하고, 아니 이게 얼마 올라갔는데 이게 9억, 9조 9천억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갔는데 여기다 대고 몰빵을 들어가요.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안 됐잖아요. 그 기본이라는 게 뭐예요? 자, 첫 번째 기본적 분석,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세 번째 심리적 분석, 네 번째 뭐라 그랬죠?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비중의 원칙, 다섯 번째 경제 상황과 누구죠? 산업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정도는 공부가 돼야 여러분이, 아, 내가 이제 기본을, 주식 투자의 기본을 알고 있구나. 기본도 알지 못하는 당에서 우연히 얻은 행운의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몰빵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돈 있는 대로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9억을 공짜 돈이 생겼다고 주식 투자했다가 다 털어먹잖아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남의 돈을 빌렸다가 어떻게 해요? 구속되잖아요. 189억이 무슨 강아지이며, 그냥 편하게 살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파워볼에 돈이 당첨이 된다면 그 돈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관리할 거를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어떻게 해요?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을 채우게 한 사람, 한 섬 가진 사람 보고 달라고 그러는 게 원래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입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론 갈 때는 깨끗이, 그죠? 예, 네, 깨끗이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일 때는
그죠?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그 인간의 욕심을 내가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몰빵한다는 것은 벌써 탐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탐욕을 자제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 때문에 탐욕이 생기니까,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이 심리적 분석이잖아요. 그 행동 경제학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그것을 심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 같이 시장에 투매가 나온다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투매한다면 여러분은 돈벌수 있는 길은 없어요. 자, 또 갑니다. YG 플러스입니다. 다만, 기업의 가치보다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몰빵을 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생각보다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름이 있다고 기업이 상장 폐지되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대기업의 자식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포스코의 자회사니까 안 망할 거야. OCI의 자회사니까, 예, 뭐죠? 넥셀 텔레콤인가? 아니야. 그죠? 어쨌든, 포스코 플랜트, 또, 대한항공의 뭐죠? 그룹인 한진해운, 왜 망하는가요? 그런 생각 갖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한 해는 돈을 잘 벌어요,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은 돈을 못 벌어요, 계속이요. 그럼 여러분은 작은 아들을 계속 돈을 도와줄까요? 맞겠죠. 그죠? 당분간 스톱해. 그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자회사가 돈을 못 버는 기업을 손절을 해야 되잖아요. 아프지요. 열 손가락을 자르라니까. 그런데 기업의 가치는 보려고 안 해요. 자꾸만 차트로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죠? 그걸 조화롭게 가야 돼요. 차트로 무조건 나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 여러분이 깡통이 안 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좋은 기업의 차트를 보고 투자하면 여러분이 폭락을 했다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막 몰빵 투자해요. 이게 몰빵 투자할 기업인가요? 돈한 푼도 못 버는데요. 그것도 8천만 원 몰빵했다가 지금 아파하고 있죠. 자, 또 보죠. 이게 뭐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보타바이오입니다. 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매수해야 된다고 막 아우성 쳤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상 나갔나요? 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사야 된다고 쫓아가서 샀어요? 그럼 어때요? 3월달에 저한테 들어왔는데 50% 손실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지 뭘 어떻게 해요? 부실 기업인데 이름을 또 바꾸죠. 뭘로? 카테아로. 이번에 또 바꾸죠. 위너지스로.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 왜 그러는가요? 자, 그럼 한번 위너지스로 한번 가보죠. 이놈은 안 빠지네요. 역시 주도주는 안 빠지죠. 역시 위너지스. 분명히 알려줬으니까 그렇다고 욕심내서 막 사지 마시고. 어이구, 진분홍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래서 욕심내서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야금야금 사갖고 가면 되잖아요. 자, 위너지스. 상장 폐지로 가죠. 어이, 없어졌네 이제. 에? 이제 끝났나요? 남아있는 거 그럼 뭐예요? GD? GD 맞나? 71원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그죠? 공부 조금 해갖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이게 영업이익은 둘째치고 간에 기업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본 총계가 925억에서 696억, 345억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고. 가만히 있어 돈 벌어. 그러니까 역시 보지를 하니까 뭐요? 아, 이게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헤매고 있어서 그죠? 수평이니까 이평선 수렴했으니까 폭등할 거야. 이렇게 사셨나요?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이건 어떡해요? 이건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팔아야지.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그럼 한번 보자. 돈을 잘 버는지 보자. 잘못만 들고 가는데, 잘못 벌고,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됐냐? 점점 쪼그라들고 있지 않냐?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라는 것은 돈을 잘못 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가는 역시, 아, 그럼 전문가님 100%입니까?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어렵죠. 어떤 주식은, 그죠? 그런데 우연히 맞춘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돈을 벌어줬다고 거기 가서 또 쫓아다니면서, 아, 그래. 부실기업 사도 괜찮아. 유벌 다 까먹고, 그죠? 괜찮아. 그것이 성공했다고 매주, 매, 그 행운이 계속해서 올까요? 거꾸로 그 행운은 여러분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망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기업의 가치를 볼 생각을 안 해요. 차트만 볼 생각을 뭘 해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거죠. 내 포트폴리오에 단 종목들이 상장 페이지가 막 나오는 거죠. 기본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랬죠. 투자의 기본 정석 다섯 가지. 그 기본 원칙을 가져가야 되는데,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어느 하나 다섯 가지 원칙 하나만 몰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을까요? 수학처럼 공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상승하는 종목에 피라미딩 하라. 오늘 같이 떨어지는 장에 여러분이 피라미딩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피라미딩이 아니라 이럴 땐 뭐라 그러죠?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해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가만 있어봐. 얘는 왜 올라가는 거야? 기분 좀 나쁘다. 그죠? 다 시장이 다 폭락한다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어. 아,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여기서 유튜브에서 알려줬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한테. 무방에서도 알려주니까. 아, 참 이걸. 여기서, 유료원들은 여기서부터 사고. 그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주도주가는 통신업종의 종목을 보유했다 그러시는 분은 3번. 무방에서도 보여줬는데 산 사람은 벌써 수익이 이만큼 났지요. 그죠? 수익이 나 있지요. 어이구, 저건 웬일이야.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들만 무방에서 다 샀네? 세 분은 제 방에서 다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들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안 사보셨나요? 눈치가 코치가 돼야 되는데 왜 템플턴이 저걸 주도주로 간다고 저렇게 사라고 그랬을까? 눈치가. 자, 이렇게 여러분이 사볼 수 있는 뭘 배워야 돼요? 전부 제 방에 있던 분들만 전부 샀어요. 참. 자, 또 갑니다. 에이, 난못 믿어서 못 사요. 그죠? 못 믿어서 못 사요. 시장이 다 폭락하는데 이놈만 올라가죠. 참 무섭습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뭘 보는 거죠?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 시장과 관계없이도 나갑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님? 그럴까요? 그럴까 하니까 볼까요? 자, 한번 보자고요. 하나만 보자고요.
001을 봅니다. 001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장은 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이죠? 주가가 시장이 올라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도주로 간 건자재주가 주도주로 갈 때 잘 보시면 2013년입니다. 한샘. 한샘이 2013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얼마예요? 얼마? 1200%가 넘게 올라갑니다. 공부 필요 없다고요? 예, 또 봅니다. IS 동서. 똑같이 건자재주요. IS 동서. 자, IS 동서가 2013년부터 올라간 게 2015년 말 중간까지 급등을 해서 또 12배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또 건자재가 누가 있죠? LG유 플러스가 아니라 LG 하우시스지. 2013년부터, 그죠? 급등이 나갔습니다. 오! 대림 BNCO. 대림 BNCO. 2013년부터 발동 걸리기 시작한 게 또 역시 2015년 중순까지 날아갔습니다. 또, 한솔 홈데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한솔 홈데코. 2013년부터 역시 얘는 2014년까지만 올라가도. 왜? 실적이 제일 못난이잖아요. 역시 실적이 못난이는 뒤따라가다가 먼저 고꾸라지죠. 이게 주도주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주도주가 왜? 시장이 폭락하는데 주도주는 간다는 거예요. 봐요.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아니, 못 갔잖아요. 시장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시장이 3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1200%가 날아가는 건 뭐예요? 그래갖고 주도주를 써먹은 종목을 제 방에 들고 옵니다. 이걸 들고 와요. 아니, 써먹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오면 어떡하시냐. 실적이 그럼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질까요? 예, 이미 산업 사이클이 바뀌어서 얘는 주도주로 가는 게 힘들다. 그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보지 말자. 전문가님, 너무 손실이 나서 지금 71% 손실 났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들고 오면 안 돼. 벌써 이미 2013년부터 써먹었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당분간 그 산업 사이클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피라미딩을, 상승하는 종목의 피라미딩. 누굴 사라는 거예요? 아이고, LG 플러스 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아유, 내가 19% 났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추천해서 보고 있어서 내가 샀더니 19% 났습니다. 수익이. 맞나? 19%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19% 났대요. 오늘 또 올라가네. 남들은 떨어지는데 이제 21% 넘었네. 남들은 떨어진다고 아우성이고 아픈데 가는 놈이 있네. 주식시장에서 자신은 호랑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도한 욕심은 절대로 피해야 되는데 템플턴이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과도한 욕심이 결국 과를 부르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상황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을 것 같지만 상황이 반전돼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죠. 그게 뭐예요? 블랙스완이잖아요. 따라서 주식 투자는 좋을 때는 항상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겸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지현 씨. 그죠? 예. 알려줬죠. 제가 2015년 12월에 반도체 간다, 반도체 주도주. 그래서 하이닉스를 샀고요.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를 샀고요. 2016년 또 2월 달에 역시 뭘 샀어요? 금리 올라가면서 은행주가 간다고 그래서 8월 달에는 4대 은행을 사라고 했고요. 또 유가가 26달러를 깰 때 뭐죠?
정유주가 간다고 그래서 3개 정유주를 매수시켰고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2017년 지금은 떨어졌지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림 PMP 주도로 갈 때, 종이목재 주도주로 갈 때, 여기서부터 무료 방송에서 추천한 날이 언제죠? 유료 회원들은 바닥에서부터 샀지만 유료 회원한테 주도주로 간다고 추천할 때가 이 날이었습니다. 은봉이 난 날이니까 예, 정확히 2월 22일입니다. 2018년 2월 22일. 그래서 많이 갔죠. 자, 이번엔 또 통신주를 간다고 LG유 플러스를 힌트를 주고 하면서 사라고 그랬더니 주도주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서 제 방에 새로운 회원들이 계좌를 들고 오면 주도주를 아무것도 들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가 주도주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주도주를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늦은 거잖아요. 제 스케줄에 보면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죠. 어디요? 그런데 조금 배우다가 나가면 이 끝까지 강의를 안 들으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거로 올라와 있네. 주도주 이거가 어이구 잘못됐네. 잠깐만요. 전에 방송했던 건데 여기다가 뭐가 잘못됐습니다. 잠깐만요. 이 강의 안에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 비중의 원칙, 포트폴리오, 자금 관리, 업종 사이클의 이해와 주도주 찾는 법. 이게 다 40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부하라 들으면요. 한꺼번에 뭘 해보려고 그래요. 강의가 끝나야 되는데 매주 저녁마다 강의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기본을 닦아서 가야 되는데 빨리 뭔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공부가 기초가 돼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식을 들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주식이 좋을 때, 그죠? 어려울 때를 생각해야 되고 확률적으로 좋을 때는 이후에는 어려울 때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 그러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균 획이라는 거잖아요. 자, 블랙스완은 모든 사람이 흰 백조만 봤습니다. 검은 백조가 있으리라는 생각도 못했죠.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나타나니까 난리가 났죠. 이것이 우리가 시장에서 뜻하지 못한 급격한 조정이었던 블랙스완입니다. 갑자기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급등을 하면서 2.8%를 꾸준히 받는데 3%에 넘어가면서 급등하면서 주가가 폭락한 겁니다. 자, 평균 획이라는 건 뭐예요, 그럼?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지요. 너무 좋았어. 그럼 어려울 때 분명히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평균 획이의 법칙을 잘못 이해해서, 그죠? 주가에 대한 평균 획이로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이 ROE가 됐든, 퍼가 됐든, 그죠? 예, 여러분이 기업의 가치가 됐든, 가치에 대한 평균 획이지, 주가에 대한 평균 획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블랙스완이 시장의 원리라는 사실과 이것이 시장이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 시장인데, 그죠? 내 종목은 올라가기만을 바라죠. 시장의 시세 원리라는 사실과 블랙스완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1년에 3번 정도는 온다고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하죠. 그것이 얼마나 떨어질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가가 무슨 뭐 3,000포인트 간다, 5,000포인트 간다, 그죠? 코스닥이 3,000포인트,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주가는 예측한다고 맞을 확률은요,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찍으면 누군가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현실을 정확히 볼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 다 어디로 갔어요? 몇천 포인트 가고 자랑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자, 심리적, 이러한 우리는 투자자들은 보편적인 심리와는 다르게 투자자 예상대로 흘러갈 땐 주가 상승세일 때만 여러분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죠? 상승세로 갈때 추가 매수하는 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삽니다. 이 방법은, 자, 그러면 잘 보시죠. 주가가 싸다. 그래서 비밀을 알라고 어떤 사람이 인도에 점쟁이한테 찾아갔답니다. 아, 그랬더니, 아, 내가 주식에 돈을 너무 많이 잃었는데, 그죠? 돈을 버는 방법을 복채를 해서 내가 여기까지 미국에서 찾아왔습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만 하더래요. 블래쉬. 그래서 집에 와서, 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와서 고민고민하고 며칠을 고민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후배를 만나서, 야, 내가 점쟁이한테 찾아갔어. 점쟁이. 뭘 때문에, 아, 주식에서 돈을 잃어서 돈을 버는 방법이 혹시 있나?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아, 블래쉬 그 한마디만 하더라고. 야, 그 말이 뭐냐? Buy low and high sell. 그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전 부자님, 가우디님, 어서 오시고요. 정답은 맞죠, 그죠? 그런데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싼 거는 좋아해도 비싼 거는 다 싫어합니다.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명품을 살때 100만 원짜리를, 오늘은 그죠? 보기만 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주식을 사라 이제 갔습니다. 아니죠. 명품 가방을, 가만있어봐. 루이비통을 하나 오늘. 아, 저거 참 너무 마음에 들어. 100만 원. 도저히 내 손이 안 나가. 저 근데 오늘 세일 딱 붙인 거 보니까 50만 원. 50% 세일. 딱. 이거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식은 50% 세일하면 인생 이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위대한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아니, 쌀때 여러분 사면 망하는 거예요. 명품 가방은 쌀때 사는 건 좋아요. 주식은 쌀때 사면 안 돼요. 왜요? 왜 그렇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쌀때 살라고 주가가 폭락하면 그저 살라고만 덤벼요. 싸다 생각하고. 근데 싼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당장 우리가 주도주로 산 무림 BNP를 보겠습니다. 자, 떨어지고 있습니다. 싸니까 빨리 가서 사야 될까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추매를 한 건데요. 빨리 가서 사야 될까요? 또, 몰빵을 하죠. 자, 투자자들이 보편적인 심리와 반대되는 행동이 너무 어렵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무엇을 살때 되도록이면 싸게 사고 싶은 욕망이 지배를 받죠. 만약에 비싸게 산다 생각하면 내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서 주저하게 만들죠. 자, 이렇습니다. 그죠? 자, 주식을 샀습니다. 그죠? 올라갔습니다. 아이,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너무 오른 걸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오른 거는 죽어도 안 사요. 그죠? 푹 떨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산 사람은 푹 떨어져도 여기도 못 사요, 절대로.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매수가에 이미 트라우마가 생겨서 여기서 팔고 나면 여기서 살라 그러면 절대로 못 삽니다. 또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더더욱 못 사요.
가만 있어. 내가 여기서 샀는데 떨어지면 어우 장대음봉이야. 우리 양주 장대음봉이니까 사야 돼. 그리고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아 그랬더니 더 떨어집니다. 아니 올라갈 때 비싸게 사라니까 비싸게 사는 거는 안 사지. 왜? 내 감정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투자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한 아빠님 잘 지내셨어요? 기간이 돼서 조용히 나갔어도 몰랐어요. 자, 심리적 저항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르고 있는 주식은 더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바라만 보고 하락하는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쉽게 매수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떨어지는 종목을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만 싸다는 이유 때문에 자꾸 살라고 그래요. 장대음봉이 나오면 더더욱 살라고 덤벼요. 아이 정관님 올라가다가 장대음봉 나왔으니까 빨리 사야 되잖아요. 싸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쌍코피 터집니다. 더 떨어집니다. 왜요? 음봉은 역시 음봉을 부르는 거니까. 그게 확률 이론이에요. 그게 미국에서 말하는 클러스터 이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공부가 잘못되어 있어서 전부 다 떨어지면 살라고 덤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걸 기다리길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냐? 보보스님도 어서 오시고 어떤 행동을 하냐? 실제로 예. 투자자들은 보편적인 심리와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피라미딩은 못합니다. 물타기를 잘하죠. 물타기는 가장 투자 방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물타기를 해요. 싸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여러분이 물타기를 할 때는 충분히 하락해서 더 이상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정말 싸다. 여기까지 사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돼. 이 정도 여러분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함부로 물타기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 대부분의 우량주가 장대음봉이 나오면 우량주 사야 된다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그러면 주가의 호재는 싸다. 그게 맞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 것을 좋아하지 비싼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은 역발상이에요. 주식시장은 싼 게 오히려 더 나쁜 거고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거는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일반적인 물건은 안 그렇죠. 자, 그러면 당장, 그죠? LG 플러스, 더 비싼 건 더 올라가네. 아니, 이놈이 자꾸만 올라가. 그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고 그러고, 이게 올라갔으니까, 아이, 난 두려워서 못 사. 너무 많이 올랐잖아. 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하는 건 뭐죠? 여러분이 심리적인 회계를 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아직 고평가가 아니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뭐만 생각하지? 가격만 보면서 내 마음속에 심리적인 회개를 하는 거죠. 너무 비싸.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사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피라미딩 전략이 오히려 수익을 더욱 증대시키는 방법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전관이 그런 피라미드가 되면 매입가가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 3분할이 됐든 5분할이 됐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라도 실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는 투자일수록 가서 있는 대로 몰빵을 해버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회귀에서 여러분은 벗어나야 내가 아 주식 투자가 뭔가가 하나씩 깨우치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 왜 저 전문가는 기업의 가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에 그거로 인해서 깡통 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부실 종목을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손실해서 큰 손실을 내고 돈을 잃어버린 사람을 대부분이 보면 하나같이 뭐죠? 차트로 기업 분석 없이 부실 종목을 왕창 몰빵했거나 친구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을 듣고 주식을 몰빵해서 깡통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템플턴이 지금까지 오면서 제 종목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기업을 사면 여러분이 그걸 믿음이 생기니까 들고 가면 되는데 부실 종목을 사서 장기 투자한다고 들고 있으니까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플랜티넷 참 재밌죠. 이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우리 유료원이 들어와서 2017년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사장이 상장할 때 쫓아가서 기업 설명회도 쫓아가서 듣고 다 해서 주가가 잠시 올라갔다 상장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상장해서 거품을 만들고 기업이 포장을 있는 대로 해서 재무회계도 좋게 만들어갖고 상장을 합니다. 그럼 이 기업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죠. 그럼 팔아야 돼요.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면 팔아야 되는데 시초가가 얼마예요? 여기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떨어질 때 팔았으면 되는데 이걸 더 샀어요. 10년 동안 4번에 걸쳐서 물타기를 했는데 저한테 올 때가 55% 손실입니다. 10년 동안 55% 손실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사실이 주식이에요. 투자 방법 중에 가장 나쁜 방법은 추세 하락하는 종목에 물타기 하는 방법. 깡통을 하면 지름길이에요. 사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만 싸다고 살라고 덤벼요. 또 삼천당 제약은 봐봐요. 매수하는 방법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서 예, 기업이 돈을 꾸준히 벌고 있어서 우린 야금야금 더 사라. 더 샀어요. 7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2천 몇백만 원 벌고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 황금의 씨앗을 신고 기업이 돈을 잘 버니까 들고 가면 되는데 이런 기업은 더 사라고 그러면 안 사고요. 가만히 있어. 급등 나가는 게 저게 좋아. 급등, 부실 종목을 갖다가 많이 샀다가 자, 아까 YG 플러스처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빵했다가 깡통 8,500만 원 사서 뭐 5,000만 원 이상 지금 날리고 끙끙 앓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기업을 보는 눈이 제대로 아직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뭘 투자해야 되는지. 다음에 어디 갔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11개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이제 또 정지된 것도 있고요. 그죠? 정리매매하는 중에서 정지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기업이 여러분이 가치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한번 보자고요. 이 기업이 가치가 커지는 기업인가요? 그런데 이런 걸 들고 와요. 제가 보면 안타깝죠. 그럼 돈을 버는지 기업의 가치가 진짜 커지는지 아니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 총계가 627억에서 452억에서 370억으로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여기다 동업해서 뭘 벌어보겠다고 자꾸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락하고 나면 50% 손실 났네, 60% 손실 났네, 에? 끙끙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돈 잘 벌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50%가 빠지고 60%가 빠져도 갈 가능성이 있지만 얘네들은 또 뭐예요? 자본 잠식이 되면 뭘 하죠? 감자를 하죠. 제 유료원 친구분이 이걸 들고 와서 전문가님 이거를 앞으로 10년 투자해서 주식을 몰빵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 다치고 싶으면 몰빵하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업의 그런 재무 정보를 한번 들어가 봐요. 야, 너 돈 좀 한번 보냐. 일단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한번 보죠. 아이고, 한 푼도 돈을 못 벌어요. 이거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뉴스가, 야, 남북 간이 만약에 협상이 돼서 금강산이 열리면 현대아산은 엄청나게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몰빵을 하겠다는 거예요. 10년 투자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한번 추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6월 다 까먹었죠. 마이너스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죠? 여러분 한번 써보시죠. 채팅창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이 기업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자본금이 얼마예요? 자본금이 1196억입니다. 자본 총계가 기업의 가치가 732억에서 518억에서 279억에서 245억에 94억입니다. 유준이요? 빨간 양봉님도 공부를 아직 안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기업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죠. 감자부터 해야 되지. 왜? 자본 잠식이잖아요. 감자를 해야 살잖아요. 감자라고 그 다음에 뭐래요? 돈이 있어야 영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되죠. 감자 후에 유상증자.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산다는 거예요. 내 돈을 이런 데 투자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가는 급등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잠시 있다가 감자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왜 이걸 안 보고 그냥 뉴스만 보고 앞으로 통일이 어떻게 될 거다 여기다 몰빵할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투자의 기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버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여러분을 망칠까요? 사장이 주식을 팔든가요? 사장은 몇십 년 들고 가서 부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팔잖아요. 주가가 떨어져서 팔고 주가가 떨어져서 파는 건가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커지는데도 파는 건가요? 여러분이 투자는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안 배우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무슨 뉴스를 보고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있는 재산을 몰빵해서 100만 원 사보고 안 되면 말아야 될 종목, 걸까 말까 하는 종목을 아예 근처도 안 가야 될 종목을 산다는 거예요. 급등 나갈 것 같아. 급등. 부실 종목이니까. 아니요. 주령님. 매수 기회라고요? 아직 몰라요. 당연히 하락하죠. 돈을 잘 버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어떻게 돼요? 수급이 더 안 좋잖아요. 개미들만 들어오고. 개미들만. 돈 잘 버는 기업은 누가 들어와요? 기관 외국인이 돈을 싸질머지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가는 더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어떤 게더 많이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을 가야 되잖아요. 저런 저런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요. 그럼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죠? 돈을 잘 보면 들고 가야 되겠죠. 에휴 신적간에 조금 살아났네요. 전에보다는 좀 살아났지만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그죠. 자, 2017년에 상당히 안 좋았네요. 그죠? 어떻게 됐냐요? 2017년, 2014년, 예, 2016년까지 괜찮은데 2017년부터 많이 안 좋았네. 그죠? 볼까요? 2016년 그래도 좀 낫다가, 그죠? 2017년부터는 계속 떨어졌네?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차트도 안 보고도 언젠 좋아졌는지 언제 나빠졌는지, 템플턴은 차트 안 보고도 YG1이요? 그럼 YG1이 돈을 버는지 한번 일단 보자. YG? YG1이요?